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은전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런 아들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모두가 잃어버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잃어버림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다시 말하면 되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오니, 여기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백성들은 모든 세리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리가 받을 만큼 받는 것입니다. 세리가 결정해서 받아서 로마에게 일부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이제 그것을 세금 받은 것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리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오니 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가까이 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방 사람,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중범을 지어서 교도소에 있는 그 흉악범이라 그런 죄를 지은 중죄인이나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란 것을 잃어버리면은 오늘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서 각성이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도 어떤 각성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되었다는 것을 그 사실만 기억하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 속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회개 설교를 하면은 떠나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느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제가 우리 루터라는 예배 순서에 사제의 기도 있습니다. 사제의 선언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인된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개 빳빳이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그 죄의 고백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에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갖추지 못한 자신이지만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회개할 기회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다시 한번 교회가 경신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개혁하고 무엇으로 경신하겠습니까? 4월에 이제 아주사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운동 110주년이 됩니다. 4월 9일이 되면은.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LA에서 그 영적 대각성의 운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대각성을 일으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우리 교회를 개혁할 수도 없고 갱신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찔려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진정한 회개의 운동이, 회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적이 없지만은 가끔씩 카톡으로 좋은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틀 전에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우리 방주교회 교인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죽는다면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목사님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분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과연 목사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정말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목회하는 사꾼 목사가 되길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다 천국 갖고 다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말 그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멸망받고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적당하게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목회하지 말자고 몇 번인가 다짐했습니다. 정말 사꾼 목자가 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까지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천국 갈 수 없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섞여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방주교회의 성도들은 그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적당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지키는 거,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순교까지도 각오해야 되고 때로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할 그런 위치에 처할 형편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 없이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새로 가면은 얼마나 환영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반가워해주고 위해주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번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한번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 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 잃어버린 것은 내 자신이 우리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가운데 내 자신이 죄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목사님들은 그 성도들이 죄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마음 아파할까 봐 얼마나 쉽게 선포해버린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오늘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기도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되돌아보시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살 수가 있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리 그렇게 선포되어도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감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 죄의식을 느끼고 민감하게 정말 그렇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정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 자신들이 이 시간 깨닫고 이 시간 각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회개의 역사 앞에 수군거리면서 원망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 봐야 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이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면서 서로 원망하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안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의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물으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경에 대한 박사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은 그렇게 잘 아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먹고 하는 그것을 보고 멀리 떨어져 수군거리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인 99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은 판단할 줄 알았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입담을 다물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했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형식을 빌려서 나타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형식을 빌려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 자신이 남을 잘 돕고 자기 자신이 구제를 잘하고 십일조 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리는 감히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음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감히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심정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고 지난주 설교처럼 고린도 교인들처럼 너무나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가운데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성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억으로 좋은 말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명하면은 죄인이 되지만은 죄인이라고 자명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회개하는 그 사람을 의인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났다고 의인이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한 가지 그 사실을 죄인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LA 땅이 다시 회복되고 이 미국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방법을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방주교회를 통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110년 전 이곳에서 일어났던 그 대부흥의 역사가 그 회개 운동이 다시 우리 판교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흡족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교회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는 213-663-3301, 213-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한기용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까지를 본문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일곱 번째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느냐, 그것은 그 삶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그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뿐 아니라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꼭 드려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정말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지 않습니까? 그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그의 쓰임을 받는 그의 일생이 되어졌는데요. 그는 사실 베드로처럼 갈릴리촌의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는데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는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일생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그 성격이나 그의 모든 그 삶의 모습은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그리고 이 사랑을 증거했던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일서 4장만 하더라도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를 3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그의 생애에 참 이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기독교 역사는 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 그러면 사랑의 사도 이렇게 불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산다면 이 요한처럼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 이 요한은 성격적으로 보면 굉장히 급하고 과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보아노게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노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의 아들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아주 성격이 굉장히 급한 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한촌에 들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루를 묵어야 되는데 그 집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한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그냥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확 다 태워버리시죠. 그렇게 아주 정말 과격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누가복음 9장 5절을 1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 주님이 원하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능력으로 저것들을 그냥 다 박살내시죠. 이런 제자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성격이 급하고 모나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은 포용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편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아주 이 경쟁심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세베드의 어미 바로 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예,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침압바람이 이때부터 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뭔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도 충분히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 성격적으로 부족하고 그리고 아주 과격한 데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 타협이 안 되어지는 이런 경쟁심도 많은 이런 야심이 있었던 이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을까? 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사랑으로 살아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정말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의 삶에는 사랑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바로 이렇게 사랑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살 수 있느냐, 그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은 구원의 기초죠. 생명의 기초죠.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랑하며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저절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다 하는 것은요, 오늘 이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받은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복음을 믿는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줄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나눠요? 절대 나누지 못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 정말 전혀 나하고도 육신적으로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우리의 그 가장 귀한 시간, 귀한 물질 이런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도 왜 우리가 더 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웃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누가 사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 사랑을 정말 잘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있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것은 성육신하신 사건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것은 엄청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사건과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엄청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사랑에 겨우 감격하면서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까? 받은 줄 믿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이 애정 결핍증에 걸려서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조사해 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애정 결핍증에 걸렸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기에 해당된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애정 결핍증이구나. 그런 첫째는 떨어지는 낙엽만 보아도 가슴이 허전하고 온몸에 힘이 빠진다. 예. 두 번째는 먹어도 먹어도 속이 허한 느낌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다. 네 번째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은 우는 일이 많아진다. 또 다섯 번째는 애완동물을 좋아한다. 개 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이것도 다른. 그리고 여섯 번째 군것질거리를 입에 달고 산다. 예. 이런 것들은 다 애완결핍증의 애정결핍증에 걸리대. 애정.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뭔가 사랑을 좀 받고 싶은데 이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애정결핍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때요? 아 주님은 나는 별로 사랑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응답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면은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애정 결핍증에 걸려 있다면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 정말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 행복이 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이 사랑을 느끼지 못할수록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아,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 아내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서로 부부가 정말 이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참 화목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에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쨌든 부부지간에 이런 애정 결핍증이 있으면 늘 이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해주고 계신데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보세요. 이것은 결국 신앙생활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금이 갈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는 만큼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 사랑이 어렵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저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되겠습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저 사람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말씀은 다 맞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유, 그거는 안 되죠. 예. 그러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일 미움이 나를 정복하면 나는 미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미움으로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봐요. 한 사람 한번 미워해봐. 하루만. 아마 지옥 같을 겁니다. 괴로워서요. 잠도 안 오고 너무 미칠 것 같아요. 왜? 미움의 열매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이 미움을 가지고서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바로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의 삶이 그렇게 성격적으로도 부족하고 그의 모든 언행에 있어서도 부족했던 사람이 이렇게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그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를 받은 거예요. 결단코 이것은 어떤 지식으로 훈련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 절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부딪히잖아요. 예? 이런 부딪힘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도 주잖아요. 그럴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도망치면 안 돼요. 도망치면 그 상처는 점점 더 커져요. 그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한 번만 그 문제가 극복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워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자꾸 걸리는 일이 계속 생겨집니다. 걸리는 일이. 그러다 보면은 자기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입고 살면서도 내가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그만큼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의 삶 가운데 걸린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밤것 가운데 실천할 덕목 중에 하나예요. 따라했으면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게 용서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이 능력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은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그는 장차 앞으로 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리고 그는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살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지면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머지않은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냐, 이 믿음의 작품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이 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 하니까 이분이 전부 전화를 다 마음에 걸린 사람들 있잖아요. 다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참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다 풀고요. 그러고서 천국 가셨어요. 참 멋지게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셨다고 난 생각해. 여러분, 그게 사랑의 삶입니다. 절대로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유기체적인 교회로서 정말 성도들끼리의 그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번 기회에 다 모든 불편한 관계가 혹시 있다면 다 풀어지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또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내는 714 지역번호 446-6200, 714-446-6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새벽을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 계속됩니다. 엠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